요거는 AC파형, 그 다음에 반파 종류, 반파 종류 파형, 요거 반파 종류 파형, 반파 종류 파형이에요. 그게 반파 종류, 그 다음에 전파 종류의 플러스쪽, 전파 종류의 플러스쪽, 전파 종류의 플러스쪽, 전파 종류의 마이너스쪽, 전파 종류의 마이너스쪽, 전파 종류, 그 다음에 콘덴서를 거쳐서 봤을 때 플러스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쪽, 이렇게 마이너스쪽, 마이너스쪽, 그 다음에 플러스쪽, 그 다음에 7812를 거쳤을 경우에 요거 7812, 7812, 그 다음에 7912를 거쳤을 때 여기 7912, 그 다음에 7912 거쳤어요. 여기가 예, 7812, 7912, 예, 7912, 7812.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스코프는 그한 채널 1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원부를 찍어서 파형을 보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 칸당 지금 1볼트, 요거는 한 칸당 1볼트, 여기를 돌려서 한 칸당 1볼트로 지금 설정을 했고, 하나 더 내리면 한 칸당 2볼트, 한 칸당 2볼트, 됐습니다. 한 칸당 2볼트로 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죠. DC로 되어 있고요. 우선 AC 트라포의 저 도란스의 그 AC 부분 그냥 순수하게 그 AC 파형만 우리가 재본다면, 여기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AC, 요 AC에요. 지금 좀 저기 주파수 올렸기 때문에 주파수 내리면 요게 요렇게 AC. 지금 한 칸당 2볼트, 그러면 약한 4볼트 정도. 피크가 4볼트가 좀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에 10대 1 프로브가 들어있어서 그럼 거의 한 피크로 18볼트 정도 되는 거예요. 18볼트 정도 돼요. 피크로 18볼트. 그 다음에 요거 한칸좀 올려볼게요. 올리면은 자, 좀더잘 보이죠? 예. 한 칸당 약 10볼트, 그러면 한 15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15볼트.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콘덴서를 거치면은 좀 전압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냥 AC가 그냥 나와요. 이 콘덴서를 거쳐서 보는 파형은 AC가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반파 종류 다이오드를 거쳐서 보면 반파죠. 반파 종류 다이오드를 거치면 이렇게. 이게 반파 종류 다이오드예요. 플러스 쪽에 반파 종류 다이오드. 요게 AC 파형에서 요게 AC 파형인데 여기를 제로로 본다면 반파 종류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파형은 이렇게 절반. 밑에 부분은 완전히 삭제가 됐고, 여기 전 이제 온전한 교류 파형에서 위쪽만 이제 반파 종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파 종류로 봤을 때는 전파 종류에서 만약에 브릿지 다이오드를 썼을 경우에 플러스 쪽 파형은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쪽 파형은 브릿지 다이오드의 플러스 파형, 여기가 0볼트, 여기가 브릿지 다이오드의 이건 좀 전압은 좀다 다르지만 파형은 뭐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친 전파 종류, 저 플러스 쪽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쪽, 요거는 마이너스 쪽, 요거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 전파 종류의 마이너스 쪽, 전파 종류의 플러스 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파 종류의 플러스 쪽, 전파 종류의 마이너스 쪽.